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부두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 이마트에 갔더니 또 이런 견과류가 이게 뭐 그 믹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먹어본 믹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여기 이거 이마트에서 또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만든 프리미엄 믹시드 해서 이제 이런 견과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믹스해서 이제 호두, 아몬드 뭐 이렇게 연근 이런 뿌리 채소와 건과일이 들어간 넉츠 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. 550g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보면 나라통상 해가지고 얘 뭐 약간 PB 업체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안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거 이제 심심할 때 먹으면 괜찮은데 또 아몬드만 먹으면 되게 느끼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 가지 땅콩들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해서 넣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맛보려고 산 뿌리 채소 여기 이렇게 건과일 너츠 믹스. 일단 이 용기가 아주 쓸만해서 먹고 난 다음에 재활용하기 아주 딱 좋아요. 예, 아주 그냥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잡곡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용기 굳이 살 필요 없이 사실 또 지금 그것도 필요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주 튼튼하더라고요. 용기도 그래서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용도로 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구매하셔서 굳이 뭐 이렇게 잡곡류 같은 거 뭐 이런 거 PT 저 뭐야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생수병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 딱 튼튼하게 사가지고 그냥 일거 양득으로 용기도 또 별도로 사기엔 좀 돈 아깝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맛보시면서 이렇게 먹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샀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연근 보이시죠? 연근들이 이렇게 아주 바삭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이건 바나나 같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몬드도 있고 막 그래요. 예, 여기 호두도 되어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해가지고 속이 메스꺼워. 적당히 막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자 그러면 연근 뿌리 채소까지 이렇게 들어 있는 한번 너츠 믹스 한번 건과일 뭐 건포도도 들어 있어요. 뭐 다양하게 아주 들어있으니까 그 커피나처럼 생긴 땅콩도 들어있고 그런데 한번 자 바삭한지 달달하고 바삭하고 조금 바나나인 것 같아. 바나나 여러분들 뭐 용량도 꽤 돼서 뭐 너무 달거나 그러지 않네요. 적당히 바삭하고 적당히 고소하고 호두도 막 냄새나거나 그러지 않아요. 눅눅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바삭해서 담백한데요. 담백해. 뭐 남녀노소 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으로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. 이거 이제 바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너무 달지 않아서 좋고요. 담백하고 이제 단 하나 좀 치아가 나쁘신 분들 이런 분이 먹기에는 좀 너무 딱딱해. 좀 맨날 이런 걸 사 먹으면 먹어본이잖아. 먹어본 많이 먹는데 이것도 뭐 이런 제품도 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동네 마트에서는 팔지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고 이마트 저는 이마트에서 구매했으니까 이마트에서 한번 좀 큰 이마트 있잖아요. 그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맛보실 수 있다. 아주 다양하게 술안주로도 심심할 때도 이렇게 건강한 과자 대신 맛볼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럼 지금까지 부두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다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안 달아서 좋다. 고소하네.